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빈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기형도 시인의 시 빈집이었습니다. 화자는 열정적 사랑 후에 큰 아픔과 결별하기 위해 슬픈 사랑을 빈집에 가두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아픔은 결코 쉽게 떠나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 가두어두고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은 가난하고 불우한 성장기와 고뇌와 방황의 청춘 시절을 보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시인의 삶을 생각하면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잘 있거라 라는 말과 몇 개의 시어들이 시련의 아픔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시인은 이 시를 남기고 실제로 고뇌에 찼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유난히 자의식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젊은 시인. 그는 현실적 고뇌 속에서도 끝없이 사랑을 열망하면서
독특한 상상력의 언어로 시를 썼고 지금도 영원한 청년 시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엾은 사랑을 빈집에 가두어두고 떠나간 후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또 사랑을 열망하고 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